이걸 여기다 뿌리라고요? 당신의 돈을 아껴주는 꿀팁, 알뜰한 살림집입니다. 깨끗한 집을 위해 화장실, 거실 열심히 청소하는데 사실 매우 힘들죠. 그럴 땐 붉은 소금으로 청소해보세요. 알뜰한 살림집이 알려드립니다. 알뜰. 창문을 열어두면 미세먼지가 들어와 바닥 청소를 해야 돼서 곤란하셨죠? 그럴 때 붉은 소금을 바닥에 뿌려보세요. 붉은 소금을 바닥에 뿌리고 밀대로 마찰을 일으킨 다음 청소기로 붉은 소금을 흡입해줍니다.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소금이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붉은 소금을 활용해보세요. 다음은 세제 없이 빨래하는 법. 소금은 각종 세균을 박멸하는 효능이 있어 세제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소금을 치약처럼 사용했답니다. 걸레를 소금물에 담그고 손빨래하면 물로만 세탁했을 때보다 훨씬 세균이 적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기 청소. 변기 안에 소금을 넣고 따뜻한 물을 뿌려 소금은 녹인 다음 30분간 방치해주세요. 그 다음 솔로 닦아주면 변기도 세제 없이 청소 완료. 굵은 소금으로 미세먼지도 청소하고 세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댓글 이벤트 진행 중.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